그때 춘향이는 옥방에 홀로 앉아 눈물로 세월을 보내는 뒤 춘향 형상 살펴보니 속 내 머리 되고 그러면 무덤 앞에 서
부는 장사와 목이 될 것이오. 무덤 앞에 인나간 돌은 망설이기 될 것이니 생전 사후 이원통을 알아 주리가 너의 떠나 마리에게 성통복으로 먹은다. 참 이렇게 하면은 거기 나부터도 헷갈리는데 무덤 근처에 있는 것이 나무예요. 무덤 저기 뭐야 앞에나 무덤 가까이에는 나무를 못 심어요. 왜냐면 저기 뭐야 그 훼손하니까 나무 뿌리가 이렇게 들어가서 저기 에, 어서 오세요. 그 몸을 훼손하니까 망자의 몸을 훼손하니까 묘를 회묘하고 하니까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밖에다 심고 그리고 망부석은 바로 앞에다 해서 나무 상관이었거든.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을 합시다. 무덤 근처에 있는 것은 나무요. 나무는 상사목이고 이? 무덤 앞에 있는 것은 이제 저기 망부석 그게 돌이고 이? 상석이나 뭐나 또 다른 것도 이렇게 세우잖아. 그냥 그건 무덤 앞에 세우고 네. 그렇게 합시다. 무덤 근처에 있는 것은 나무요. 무덤 앞에 있는 것은 망부석 이렇게 그러면 돼 이제. 어서 오세요. 역시 우리 저기 뭐야 우리 봄소리님은 역시 저기 패셔니스타라는 말 하고 싶은 게 아니라 투사요. 투사. 이 저 거기서 여기가 먼 거리잖아요. 근데 그 전철에 막 노출될 테지만은 나는 간다 하고 이렇게 저 오신 거야. 참 대단하십니다. 전철 장난 아니더라고. 콩나물 시기처럼 저보다 막고 그럼 다 막지. 콩나물 막 콩나물.